사이클이나 이 어떤 경기의 특징에 뒤에 큰 정부가 있다. 큰 정부. 네, 앞으로 이제 큰 정부라는 이 키워드를 좀 많이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소득 점유율이 올라가는 시기가 되면 디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좋은, 우리가 어쨌든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앞으로의 시장을 전망하고 이제 그거에 대처를 해보자, 네, 이런 의견을 좀 나누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네,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경기 회복이 되고 이익이 개선돼서 주가 강세를 띠는 그런, 저는 이제 사이클을 항상 말씀드릴 때 계절과 같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봄이라는 유동성 장세가 끝이 나고 이제 여름이라는 실적 장세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다면, 이 여름이라는 실적 장세가 길어질 거냐, 강력할 거냐는 좀 더 지켜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사실 여름으로 들어가겠냐, 실적 장세가 시작되겠냐라고 하면, 앞에서 발표된,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생겨났다든지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름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모두 많이 충족시켜놨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기계 업종의 그 어떤 그 활성도를 봐야 된다, 뭐 이런 가동률 뭐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많이 충족이 돼 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름이란 실적 장세가 몇 달 뒤부터 이제 진입이 돼서, 사실 실적 장세는 지금까지 히스토리로 봐서는 시작은 금리 인상으로 보통 저희가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전초전에 이제 테이퍼링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러면 여름 장세, 실적 장세가 가능하다고는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양상에 얼만큼 강력하게 길게 이루어질 거냐를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걸 판단하는 지표가 뭐 어떻게 됐든 뚜렷하고 분명한 지표가 있는데, 그게 캐펙스라는 거고요. 네.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 캐펙스는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그 자체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캐펙스라는 거는 기업이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일단 길게 수요가 살아있을 거다라고 봤으니까 하는 게 캐펙스라는 거죠. 시설 투자. 그렇죠. 지금 당장 장사가 잘 되는 거로 끝나지 않고, 내 돈을 더 넣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더 장사가 잘 될 거라고 본다는 뜻은 수요가 탄탄하다, 길게 갈 거다라는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캐펙스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분명하게 진행된다면 여름은 길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강도에 따라서는 뜨겁다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걸 보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그 캐펙스 이전에, 캐펙스로 완전히 캐펙스라고 보기 전에 나타나는 리스타킹이라는 모습이 있는데, 리스타킹은 캐펙스하고는 엄밀한 면에서는 조금 다른 건데요. 네. 이건 지난번에도, 지난달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냐면 작년처럼 코로나가 와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생산 재고를 줄여놨는데, 갑자기 주문이 들어오고 수요가 생기면 이거에 대한 언밸런스 때문에 생기는, 예, 그거를 리스타킹이니까, 이 리스타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기 상승, 기업 실적 상승은 어느 정도는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리스타킹은 제가 말씀드린 본격적인 캐펙스하고는 좀 달라서 주기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폭도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판단을 할 때 전에와 동일한 리스타킹 사이클 정도의 진폭일 거냐, 아니면 저희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10년 동안 사라졌던 캐펙스 사이클이 오는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 보자면 지금 리스타킹 사이클은 과거보다는 크긴 확실히 크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워낙 독특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이 돈을 넣어서 소비를 보존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살아있는 소비, 그 다음에 처음에 리스타킹이 시작될 때는 못했던 1년 때문에 또 보복 소비라고 할 만큼 처음에는 아주 몰아쳐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 강도는 굉장히 크다. 그래서 왼쪽 화면에 보시면 이제 재고와 그 다음에 매출의 크기가 저렇게 벌어졌던 적은 없으니 사이클이 크겠구나. 그 창고를 좀 이제 채워야 된다. 맞습니다. 엄청나게. 실제 소비량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그거에 사용되는 게 돈인데, 가처분 소득인데, 과거 어느 때보다 개인 저축액의 크기가 저렇게 높아져 있습니다. 저 아래 그림. 예,
확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저 정도로 과거에 없었던 저축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엄청나게 리스타킹 사이클이 클 거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M1 증가율로도 과거에 없던 패턴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값이 뭐 엄청나게, 예.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리스타킹의 사이클이 크다, 진폭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만 이 리스타킹만으로 이루어졌던 지난 10년에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뭐냐면은 잠시 상승을 하지만은 그 진폭 자체가 작기 때문에 작은 사이클로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2년 정도? 예. 저희가 그 사드 때 3년 갔습니다. 이 리스타킹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그 생산 증가, 그 다음에 실적 증가가 한 3년 갔지만 평균적으로 보시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2년 정도 사이클이고, 폭은 보시면 저 정도. 예, 바닥에서 꼭대기를 올라가도 저 정도. 저, 그걸로 한번 좀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저 마우스로. 네. 네. 클릭을 한번 하시면. 한번 하고. 네. 네, 네, 네. 보시면 요 리스타킹의 폭은 여기서 요 정도인 거죠. 네. 최고치가 거의 바뀌지 않는. 예. 그리고 10년 동안 이 길게 봐도 이렇게 별로 진폭이 높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뭘 가져오냐면 PMI 움직임에 따라서, 사실 PMI가 보시면 여기 PMI 지표인데 PMI가 50이 넘어 있으면 좋은 때거든요. 구매자 지수. 네네. 좋은 건데 이미 사람들은 이 진폭이 작으니까 50을 넘어서 예, 작아지기 시작하면 그냥 바로 다 줄여버립니다. 왜냐면 아직도 여전히 좋은데도 진폭 자체가 작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이 사이클이 돌아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난 10년 동안에 PMI와 이 10년물 금리가 거의, 우리 금리 보통 이렇게 말할 때 그 장기적인 저금리 패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PMI 같은 경우에도 작은 상태로 가는 모습이 그대로 있었던 거고요. 저희가 기대하는 건 이거죠. 2009년도에 지금 왼쪽에 보시면 저런 중국이 가동됐던 저 투자 사이클 정도, 정도의 폭인 거죠. 지금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폭하고는 정말 몇 배의 차이 나는. 저게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 예, 예. 그렇죠. 예, 2009년까지 그때 뭐냐면 아시다시피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 그렇죠. 되면서 엄청난 투자. 그래서 그때 모든 원자재 값을 올려놨던 거거든요. 이제 그때 투자했던 2008년도 중국의 투자 금액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걸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 투자하겠다고 바이든이 발표한 거 보면 이만큼이에요. 인프라 사업까지 또 있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런 사이클이 나올 건가라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 요지는 사실은 바이든 정부와 만났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 정책을 지금 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 전에 이 사이클도 이번에 가능하다. 캐펙스 사이클로만 보면요. 그 얘기는 그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그러니까 리스타킹이 예전에는 좀 짧은 주기 그리고 진폭이 낮은 진폭에 네. 어떤 변동성이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좀 길게 저 2010년 아, 저 2009년도처럼 네네네네. 확 올라갈 수 있다. 네. 진폭도 굉장히 큰 이런 그 그러니까 경제는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미국 경제는.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사실 지금 그냥 말씀드리면 정말 10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실 금융이 실물을 끌어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실물이 주도하는 그런 경제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하나 더 보시면 사실상 중국의 2008년도 때의 그런 투자와 21년을 비교하면은 그때는 이렇게 철도, 도로, 항만, 주택건설, 농촌시설, 현대화 정도 중국에서 투자했다면 지금 미국은 이렇게 더 넓은 범위에 인프라 투자를 갖고 있고 금액의 면에서도 이렇게 형격한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오늘 나온 이제 미국에서의 뉴스를 보면 바이든이 제시한 뭐 2조가 넘어가는 금액은 아니지만 공화당이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이거를 올리면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의 이제 1조 가까이 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타협을 하게 되면 1조 정도가 넘어가는 그 정도 금액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놔도 이 정도의 기대를 가질 수가 있고,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숫자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바이든이 말한 대로 그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 숫자는 2020년대 미국 GDP의 정부 투자 비율. 옛날에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정부 투자 비율이
전체 미국 GDP 비율에서 봤을 때 7%대까지 올라갔었다면 이제 처음으로 이번에 만약에 뜻대로 된다면 그런 비율이 될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통 인프라 비율만 있는 게 아니라 신형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새로운 산업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를 갈라주는, 지금 저희가 기대하는 이 기대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점이 뭐냐면, 지금까지 10년은 무형 투자 시대였다는 거죠. 네. 무형 자산에다만 투자하는 시대였다면, 이번에 바이든이 발표하는 인프라 정책 자체가 뭐냐면 딱 그냥 유형인 거죠. 뭐 항만, 교량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신형 인프라 같은 것들을 보면 당연히 전기차 관련된 모든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모든 시설 기반이 전부 다 이게 유형 투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형 인프라, 신형 인프라 합쳐서 이게 전부 유형 자산 투자라는 데 저희는 주목하고 있고, 이 유형 자산 투자는 사실상 가져오는 효과가 무형 자산 투자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계속 무형 자산만 증가했지 유형 자산은 계속해서 내려왔다면, 유형 투자는 이 무형 자산 투자와 무형 자산 투자가 뭐가 다르냐, 무형 자산에 투자되면 어떤 특징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관련된 사람들만, 주주들만, 맞습니다. 기업만.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구글이 어떤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것들을 엄청난 기술자들과 개발자들 통해서 만들어내면 요 인공지능 기술을 구글의 전 세계 회사에서 그냥 카피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똑같은 투자를 통해서 또 만들어야 되지가 않는 거예요. 무형 자산이라는 건.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만들면 카피해서 계속 쓰다 보니까 그 고용이라든지 투자의 효과가 극히 떨어지죠. 네. 두 번째는 보시면 매몰성이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 중요한데요. 그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 조달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조달이 일어나야 사실 산업이 일어날 때, 그렇죠. 그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것이냐, 서로 다 다르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형자산의 특징대로 하면 지난번에 미국이 중국이 반도체 5년 동안 반도체 불기를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게 딱 했더니 일본이랑 다른 나라는 그럼 난 죽을게 투자를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무형 투자에 관련된 투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추가 투자자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더 활성화를 못 시키는 반면에, 유형 자산 투자는 계속해서 후속 플레이어들이 생겨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시면 제가 자동차 회사가 어저께 이제 그 포드가 예, 전기차 선언하자마자 어저께 9% 오르고 오늘 7% 올랐어요. 뭐 언제까지 한 40%를 전기차를 대체하겠다, 네, 이런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기존의 화석연료 업체인 포드가 전기차가 없었다면 이럴 투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에 투자한다는 게 어떻게 무형 자산 투자만 있겠습니까? 대부분 유형 자산 투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바이든 정부의 어떤 그런 드라이브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몇 년 동안은 정말 과거 10년 동안 없었던 그 캐펙스 투자는 활발하다는 걸 이미 저희가 많이 짐작할 수 있다. 그게 신형 인프라이기 때문에 또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이 어떤 파급 효과가 더 크고 넓어질 것이다.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그 테이퍼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리 인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다소 흔들리는 구간들이 좀 올지라도, 그 뒤에 벌어지는 사실상 이 주식시장의 근간이 되는 기업들의 그런 경기에 관련된 실적이나 경기에 관련된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합니다. 그러면 네. 이러한 뭐 어쨌든 긍정적인 뷰, 네. 경제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이 바탕 위에서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또 잘못 헛발질하면 또 돈 버는 거하고는 또 상관이 없으니까 구경만 하다가 또 끝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캐펙스 사이클이 크다, 그래서 뭐 경기가 향후에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과연 어떤 양상으로 좋아질 것 같으냐라는 거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캐펙스 사이클이 커지는 이 그 사이클이나 이 어떤 경기의 특징에 뒤에 큰 정부가 있다. 큰 정부.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큰 정부라는 이 키워드를 좀 많이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큰 정부가 들어갔을 때의 그런 어떤 특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큰 정부가
주도했던 시대의 경기나 경제 어떤 산업들이 어땠는지라고 보면 사실 이제 그 큰 정부일 때는 그 보시면 이 경제 활동 참가율이라는 게 가장 차이가 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50년대 60년대 미국 중상층이 이제 이렇게 두터워지던 시기거든요. 그때 특징이 뭐냐면 경제 활동 참가율이 저렇게 왼쪽에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급속도로 경제 참가 활동 참가율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계속 떨어졌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결국 최근까지 문제됐던 중산층의 몰락 그리고 트럼프를 대통령이 되게 했던 그렇죠. 예, 서민들의 맞습니다. 그 문제들 우리 일자리를 저들이 뺏어갔다. 트럼프는 그 방향을 이중 이민자에게 돌려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기를 얻었고요. 그런데 이제 큰 정부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인기를 얻는 파퓰리즘 수준이 아니라 이 문제의 중심에 경제 참여하는 참여율, 경제 참여 인구가 적어서 그런 거다. 일자리가 적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건 50년대에 그, 루즈벨트의 뉴딜이라든지, 그 다음에 60년대 린드 존슨의 더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이런 걸 말했던 사람들이 추구했던 정책은 이렇게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정책이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오른쪽 화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그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같이 나타난 일이 뭐냐면 소비 성향이에요. 지금 사실 저희가 10년간 디플레이셔너리 이코노미였던 이유, 디플레이션 시대였던 이유는 베이비 부모의 은퇴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인구 구조죠. 그렇죠.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 맞습니다. 저금리가 아니면 그들이 소비를 줄이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저금리가 왔을 때 은퇴자가 할 수 있는 대응은 하나밖에 없죠. 안 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디플레이션을 막을 길이, 물론 이제 저는 기술의 발달도 거기다 중요한 요인으로 보지만요. 인구의 역할도 작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기간에는 소비 성향 자체가 올라갑니다. 가처분 소득 자체의 소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저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소비를 하는 쪽이 높아지고 강해지면 나타난 현상은 당연히 수요가 커지는 거니까, 소비가 커지는 거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판매가 커지는 거고, 더 하기 위해서는 또 캐펙스 투자를 해야 하니까, 고용이 또 늘어나는 거고, 고용이 늘어나면 그 고용에 참여한 경제활동 참가 인원이 또 다시 소비를 하게 되는 지속적인 선순환이 일어나서, 사실상 이 40년대 후반,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공황 이후, 그 다음에 60년대에 역사상 지금과는 다른 인플레이션들이 나타났던 이유는 소비와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이제 사실 양극화 이 문제는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뭘 들고 나왔나요? 그 증세를 바로 들고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양극화에 대한 해결점으로 봤을 때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데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이 소득분배 개선이 가져온 효과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되게 흥미롭습니다. 보시면 이 소득분배 개선이 좀 어느 정도 일어나는 그런 큰 정부 시기에는 상위 1% 소득 점유율이 계속 내려오죠. 보시면 이렇게 이쪽이 쫙 떨어지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네. 근데 이 시대가 전형적인 리플레이션 시대가 진행된다는 얘기인 거죠. 희한하게도 예, 상위 1% 소득 점유율이 떨어질 때 우리가 그 골디락스라고 말하는 예,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시대고요. 반대로 소득 점유율이 올라가는 시기가 되면 디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뭔가 이 소비에 관련해서는 상관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큰 정부가 출연하는 경우는 중산층, 그 다음 경제 참여 활동 인구, 그 다음에 일자리, 이런 면에서 변화가 오고, 이런 변화가 왔을 때, 기업들은 상당히 커다란 기회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투자를 한 쪽에서 보면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증시의 매출 증가율을 보는 그런 관점보다는, 캐펙스 증가율이 높은 산업을 관심을 갖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캐펙스 증가에 의해서 나오는 산업과 어떤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 3분기, 4분기부터는 오히려 캐펙스 증가를 보고 예, 투자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뽑을 수 있는 업종은 자동차, 자본재, 제약바이오, 반도체, 장비 이런 정도 되는 거죠. 네. 특별히 자본재의 관점을 아니, 관심을 많이 가지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사실 이 인프라 정책이나 그다음에 캐펙스 사이클에서는 자본재 관련된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원자재는 이제 지금 같은 이런 공급 쇼티지로 인한 원자재 상승은 반드시 일정 기점이 지나면 내려간다라고 해서 최근에 저한테 원자재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실 때 저는 지금 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단 하나 원자재 산업용 원자재 관련된 산업재 원자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산업금속 같은 것들이요 뭐 지금 시장에서는 구리를 제일 높게 꼽는데요 그렇죠. 그런 쪽들은 조정이 되고 나면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산업재 금속 관련해서는 그 원자재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캐펙스 사이클이 이번엔 상당히 클 것 같다라는 거에서 나온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투자한다면 자동차 부품 네, 이쪽과 관련돼. 근데 자동차가 사실은 더 좋네요, 그렇죠? 부품보다는 네, 맞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 네. 그다음에 자본재, 제약 생명과학 반도체 이쪽에 이제 투자를 하면 좋겠다.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기업을 찾기 어려우니까 저거와 관련된 아마 ETF를 네, 저희는 추천하시겠죠? 예, 그 산업, 예, 저 업종 ETF들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결국에는 저는 이런 겁니다. 지금 글로벌 하우스들이 경기 민감주를 앞으로도 더 사야 된다라고 말할 때 저는 그 부분을 동의하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만약에 이 캐펙스 사이클이 짧다면 리스타킹 정도의 의미의 강도에서 끝난다면 지금 경기 민감주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키 맞추기. 기술주,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라고 말하는 가치주가 지금은 사실 둘이 웬만한 쌍쌍이 될 만큼 올라왔어요. 어떤 분들은 동의 안 하시겠지만 이 소위 말하는 가치주의 입장을 이제는 벗어날 만큼 상당히 경기 민감주도 올라왔죠. 그럼 이 상황에서 경기 민감주 이제 줄이고 성장주로 사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거에 의해서 여기서 더 경기 민감주라고 말하는 이 그 투자 사이클에 합당한 이런 쪽들을 더 사야 된다라고 네. 말하는 쪽인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경우이긴 한데 이러한 원칙이 우리 한국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돌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이 구조, 이 산업 구조 때문에 굉장히 일치합니다. 아, 네. 네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것처럼 실제로 그냥 맞닿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 뭔가 이제 서로 그 글로벌 밸류체인이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이 이제 중국 대신 미국이 네, 어떤 밸류체인 예,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거죠. 예. 네. 더 무서운 건 말씀드리지만 2년쯤 되면 한국조차도 이제 필요 없는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미국 자체에서 모든 게 다 되니까. 예. 예 지금 삼성이 하는 파운드리 그 어떤 역할을 인텔이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니까.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뭔가를 대비하고 이 호기를 이 좋은 기회를 더 큰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CEO가 결정하는 결정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일각에서는 인텔이 뭐 워낙 반도체 시장이 장비 산업에다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연구개발비라든가 맞습니다. 수율 문제도 네. 있고 인텔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물론 미국 정부가 도와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그 TSMC 이쪽의 파운드리 경쟁력 이거를 따라오기는 정말 쉽지 않다. 기술적으로는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그럴 것 같고요. 예. 제가 뭐 사실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기술적인 건 안 돼 있는데 다만 지난달에 제가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번에 인텔의 파운드리 선언을 할 때 그때 이제 그게 언제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 흔든 때인데요. 네. 요 바이든 대통령이 임팩트를 주고 말한 두 개의 분야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반도체고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였거든요. 근데 이 둘 다 공교롭게 차이나라는 단어를 쓴 다음에 얘를 키워야 한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요때 반도체를 할 때 무슨 얘기가 가동됐냐면 국방 수권법이 나온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자를 감수하고 이제 이 연방이 돈을 넣어줄 수 있는 공식적인 법적인 행정 그 명령에 동의를 함으로 해서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맞을 거고요. 하지만 미국은 정부가 돕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갭을 메꾸려고 할 거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서 그렇다고 삼성전자나 TSMC가 향후에 또 다른 전략이 없다, 갈 길이 없다 이렇게는 아니겠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외국인들이 뭐 계속 공매도 때리고 뭐 그런 이유가 될까요?
사실은 저는 공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제 생각인데 그 공매도 금지가 과거에 없고 저희가 5월에 풀린 게 아니면 이번에 공매도 관련된 양상은 좀 달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안 되다가 이번에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아는 헤지펀더들은 대부분 어떠냐면 지금 시장에서 떨어진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텔링했을 때 그럴듯한 거에다가 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사실 2분기까지 삼성전자 실적은 줄어드는 쪽이었고요. 이제 지금 특별한 변수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자동차용 반도체가 너무 적어서요. 실제로 자동차 회사가 빠졌습니다. 빠졌었어요. 근데 바이든이 나서니까 TSMC가 3조 딱 얘기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선단 공정이라 그래서 걔들이 가장 초미세 공정들 하는 거를 비워내고 자동차 반도체는 좀 아래 공정, 레거시라고 말하는 공정을 쓰는데 수지가 좀 안 맞는 네, 근데도 선단 공정을 돌리겠다, 3조를 감수하겠다라고 선언했고 삼성전자도 이번에 한미 그 정상회담 때 똑같이 우리 레거시 공정을 비워서 레거시 공정을 가동하겠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요즘 자동차주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럼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들 예, 이런 부분들이 그 지금 요런 일은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갑자기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이 3분기가 되면 풀릴 수 있다는 얘기는 없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없을 때 보면 삼성전자는 매도 시그널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근데 지금 다시 또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좀 갑자기 확확 바뀌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개인 동학개미라고 말하는 저희 나라의 개인 투자자라는 그게 없었다면 공매도는 성공했겠죠. 왜냐하면 지금 벌써 얼마나 날짜가 지났습니까? 그렇죠. 저 정도 강도로 공매도를 치면은 웬만한 힘이 아니면 가격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대만이 그래서 폭락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다 받아내면서 버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뉴스만 남아있다. 삼성전자는. 거꾸로 사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서는 쇼커버링이 나올 만한 커다란 게 나와서 오히려 이 쓴맛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도 쇼커버링을 하는 공매도 세력이 네.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바라는 상황일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현재 돌아가는 그 미국 경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신흥국 경제까지 어떻게 파급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잘 참고하시면 분명히 좋은 그 인사이트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